그다음에 설거지 가봐. 이런 거 뭐 9천 원이면 사니까. 그건 사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다라이라도 하나 챙겨 가야 된다. 건조망 뭐 12,000원. 건조망이요? 너 일단은 안 사도 되겠다. 토치 뭐 한 만 원 잡고. 토치? 집에 성냥 써라. 성냥. 성냥 써라. 성냥. 그레이인데? 어? 그레이인데? 어. 황토 그레이. 약간. 에이, 근데 얘는 왜 블랙 파콘데 이러고? 안에 블랙 코팅 돼 있잖아. 아, 안에 돼 있다고? 어. 뒤집어 쓰면 안 돼요. 왜 팬티도 거꾸로 입고 댕기지 왜? 자주 그렇게 한다. 캠핑. 가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 거는 이런 영상은 한 번도 안 찍어본 것 같아요. 100만 원으로 캠핑 용품 세팅하기. 100만 원도 사실은 작지 않은 돈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100만 원에 세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최대 캠핑 용품 매장 베리니들이 뭐라 하노? 베리니 뭐 최대 매장에 와서 이것저것 한번 사장님하고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물품을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를 해보려 합니다. 답답한 제가 돈이 많으니까 100만원 정도는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네. 한 1억 정도 들고 다니면 현금으로 차에 항상 들려 있습니다. 2천만원 갚아주나? 빚은 있습니다. 빚은 있고. 일단 빚은 있고. 일단 들어가서 오늘 100만원으로 캠핑용품 세팅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고. 그래서 사장님 100만원에 맞춰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그다지 말고. 네. 자, 최대한 금액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 100만원밖에 없어요. 펜션을 가라. 펜션을 가라. 아니 근데 가족들이 캠핑을 가고 싶대요. 가족들이? 네. 저희 4인 가족이거든. 4인. 한 50, 이제 70만원짜리 요즘에 한 50만원이면 사.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 그럼 텐트 50만원 잡고. 그 발포매트, 우리 볼록볼록한 발포매트 있지. 그리고 집에 하나씩 있거든. 애들 키우는 집은. 그치. 그거 찢어지고 해도 상관없어서 어차피 밑에 베이스 까는 거야. 그거 그냥 하나 들고 가고. 그 위에다가 공기 들어가는 자축매트. 자, 1인용짜리 4개를 사든지 2인용짜리 2개를 사는데, 자, 금액 더 적은 거 사면 돼. 자, 근데 이거 앉아서 다 하실 거예요? 왜? 물건 보여줘? 보여주면서 안 하고요. 일단 설명부터 하고 나는 물건 보여줘. 아, 네. 살지도 않을게. 설치야, 설치, 어차피니까. 집 쌓여있는 게 장비면서. 자, 자축매트 사고, 그 위에다가 원래 얇은 거 하나를 깔아줘야 돼. 안 살지도 하고 있네. 안 산다, 이거. 어차피 뭐, 두부 찍으러 온 거 뻔한데. 자, 일단은 그래도 너그 구독자, 너그 아재 캠핑 구독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보니까. 자, 자축매트 깔고 그 위에 얇은 요를 하나 깔아줘야 돼. 그렇지. 전기요를 깔 건데 전기요를 우리 겨울 되면 또 우리 또 아재들은 또 찢진다 이가. 막 뜨겁게 찢으면은 에어매트나 이런 게 다 상해버려. 그래서 얇은 요를 깔는데 이거 집에 있잖아. 안 쓰는 여름 이불. 그거 쓰면 돼. 그거 깔고 전기요 집에 있잖아. 하나씩 2인용짜리. 일단 2인용짜리를 쓰는데 두 개를 깔면 보통 4인용하고 딱 맞거든. 근데 보통 4인용짜리보다 2인용짜리 두 개가 나. 이게 더 싸게 치여. 4인용짜리가 인터넷 제작가가 13만원 정도 해. 2인용짜리가 한 4-5만원이면 사거든. 3만원 게임 생기지. 자, 처음에는 이거 안 사. 하나만 사. 아니 하나만 들고 가든지.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깔아. 그러면 4인 가족이면은 애들 둘이 엄마는 따뜻하게 잔단 말이야. 아빠는 추우면 손에 한 개씩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일단은 금액 확 줄어들지. 그 다음에 침낭 안 사도 돼. 집에 여름, 집에 이불 있지. 그게 이제 보통 좀 살림 좀 하시는 사모님들은 그 압축백 있다. 그래, 우리 옛날에는 다 이불 두고 다녔다. 어, 이불이랑 근데 그게 부피가 크니까 그래. 침낭을 쓰는 건데 네. 그 이불을 압축백에 넣어 공기 쫙 빨아당기면 싹 줄어든단 말이야. 그거 그냥 들고 가면 돼. 두 개만 들고 가고. 멀티탭 집에 남는 거 많잖아. 두 개 챙겨가. 자, 그럼 지금 산 게 뭐 있어? 텐트, 자축매트. 안 샀잖아 아무것도. 근데 랜턴 들어왔는데 랜턴은 이제 두 개가 필요해. 잠자는 공간에 하나, 거실에 하나. 자, 메인등은 그래도 기본은 가야 돼, 기본은. 뭐 밥도 해먹고 해야 되니까. 첫 루멘이 넘어가는 밝기로 6시간 이상 쓸 수 있는 거. 자, 그냥 크레모아 울트라 M, 99,000원에. 그냥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맞아, 맞아. 그거 사고, 그거보다 금액이 난 비싸다 싶으면, 그 바로 밑에 포켓 E라고 나는 모델이 있거든. 그게 한 6만원대야. 그거 사면 돼. 네. 자, 그리고 잠자는 공간에 렌터는 그냥 보통 캠핑용품 매장 가면 싼 거 있지, 만원, 2만원짜리. 그거. 뭐 건전지 넣는 거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애들 잘 자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조그러면 랜턴 뭐 한 끝났지. 그 다음에 테이블. 야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테이블은 돈 주는 것만큼 차이가 좀 있다. 그치.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테이블 한 5만원이면 사. 요쪽에서 요로 말려. 그러니까 길이가 요 길이가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요쪽에서 요로 말리는 애를 사면 요 사이즈가 되잖아. 그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코스트코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요로 말리니까 어 이거 싸네 5만원짜리인데 수납 생각 전혀 안 하고 이거 사고 있는 거지. 졸라 큰 거네. 자 근데 봐라 수납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하면 이거 사는 게 맞아. 그거 가서 5만원짜리 사는 게 맞아. 그리고 의자. 뭐 요즘에 뭐 의자 뭐 인터넷에 뭐 만 얼마 2만 얼마 뭐 사지. 뭐 사는데 이제 애들 의자는 무조건 다리 땅이 돼 있는 거. 일단은 사보고 뭐 어차피 100만 원에 금액 우리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아 저희는 근데 간지도 같이 생각하거든요. 싸고 좋은 건 없다. 그래도 간지가 있어야죠 사장님. 뭐 눈에 보이는 걸 좀 이쁜 게 하나. 그냥 남은 돈으로 조명 한 두 개 사면 된다. 조명이요? 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이쁜 조명. 조금 어둡게 세팅해가 그냥 세팅 싹 다 해놓고. 그럼 낮에는 딴 데서 놀고 있다가 밤에 와서 불만. 내 사이트 아니다. 물에서 놀다가 저녁에 세팅 싹 해놓고 불만 기나면 되네. 불 하나 딱 해놓고 사진 딱 찍으면 이쁘니까. 일단 그럼 좀 자 그러면 채워 됐고. 버너는 내 집에 보통 하나는 있잖아. 브루스타 그냥 일반 버너. 네. 그지 하나 있잖아. 이것만 들고 가. 왜냐면은 처음에 레파토리가 텐트 치고 허허거리고 맥주 한잔 까. 그리고 저녁에 숯불 피워서 고기 구워. 그러고 탕 하나 끓여 먹고 다음날 라면 끓여 먹고 오는 게 다거든. 딱 레파토리 그거야. 일단은 일반 버너 하나만 챙겨가고 나중에 돈 주고 살 거면 구이바다 하나. 구이바다 짱이 좋지. 자 근데 최고지. 자 이게 이 팁인데 일반 버너 하나 사고 이 집에 있는 거 쓰고 구이바다를 사잖아. 그러면 이거 한 몇 번 한 10번 정도 한 1년 정도 캠핑하면은 나중에 이제 화력이 아쉬워. 그러면은 그치. 일반 버너가 빠지고 그 자리에 강연 버너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강연 버너 하나에 구이바다 그러면은 버너는 끝이야. 그치. 더 이상 안 사도 돼. 지금부터 사는 버너는 이제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코펠 집에 냄비 하나 후라이팬 하나 남잖아. 그거 들고 가면 되지 뭐. 처음에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 고기 구워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아침 라면 끓여 먹고 오는 게 다니까 뭐 굳이 뭐 코펠 가도 필요 없고 냄비 하나 후라이팬 하나 대신에 손잡이 분리되는 게 있으면 제일 좋고. 그 우리 집에 이거 손잡이 락 잡히는 거 이제 그거 사실 근데 제가 좀 전달 잘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캠핑 매장에 와서요 간지나게 캠핑하면서 100만 원에 맞춰달라고 온 겁니다. 야, 아니 중고차 시장 중고차 매장. 아니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사장님 저 BMW 네. 5시리즈 100만 원짜리 있어. 이거랑 똑같아. 집에 후라이팬 들어가기 부끄러워요. 여기서 맞춰주세요 다. 니 돈 없나? 아까 니 돈 많지. 차에 있다며. 자 그러면 봐라 이 안 믿는다. 야 이게 현실적이니까 먼저 이렇게 해놓고 살 거를 체크해서 금액을 한번 뽑아보자. 금액 그쵸. 뽑아보고, 네. 금액 뽑아보고 남은 돈 이래 할 것부터 뭐 거의 뭐 필요 없네 뭐. 아니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좀 사장님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일단 그럼 텐트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텐트가 메인이니까. 아 근데 봐라 니 100만 원으로 캠핑한다 했는데 겨울에 네. 나갈 기가 안 나갈 기가. 나가야죠. 겨울에 한번 더 올게. 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차라리 텐트 중고로 사라. 아이.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또 200만 들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네. 겨울 세팅은 안 된다. 텐트 네.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지. 텐트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지하다. 네. 손님한테 물건 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 그러면은 뭐 텐트 한 요즘에 30만 원짜리 사면 돼. 네. 일단 한번 가보시죠. 뭐. 30만 원짜리. 안 돼 있다. 시작하면 이제 이거 선풍기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거 들고 가라. 돈 주고 살 거면 네. 돈 주고 살 거면 무조건 이 제품 사야 돼. 크레모아 V600 일단 59,000원. 여기 야 리스트에 안 적혀 있었잖아. 아니, 선풍기 일단 선풍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9,000원 딱 적어 해봐봐. 계산기도 들고 집에 있지 않나? 아이 여기서 100만원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본이거든.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메인 랜턴은 얘부터 기준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 금액이 비싸다 싶으면 딱 대안으로 요거 69,000원짜리 포켓 2. 자 텐트가 어차피 여름 텐트는 그리 안 크니까 요거 두 개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건 이거고 사장님 난 조금 더 싸게 그럼 이거. 여기에서 이게 메인이 되고 보조는 그냥 요런 거 있잖아 2만원짜리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거 사면 돼. 나도 옛날에 이거 썼었어. 이거. 이제 AS가 안 되지. 사용 시간이 짧고 그래서 잠자는 공간을 맞춰서 옛날에 일단 요거 크레모아 99,000원. 자 조명 끝. 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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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니 이런 끝. 느낌 있는 조명 하나 필요하지 않나? 100만원 밖에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어 야 조명 사다가 100만원 다 쓰겠다.
일단 조명은 그래도 요새 골재로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저거 하나로 되겠습니까? 어, 저거 두 개면 끝. 아니 잠깐만 이런 거 아 필요 없다니까. 아까 내 리스트에 없었잖아. 이런 거 하나 얘들은 봐라 내가 아까 보여준 빼고는 나머지 용품들은 다 사고 싶어서 사는. 아니 4인 가족인데 저 랜턴 안 하면 너무 작은데요. 아 간지가 좀 안 나는데 때리고 싶어. 버너 우리 있어야 된다 이거. 저 집에 버너 하나 있잖아. 아니 없어요. 여기서 사야 돼요. 뒤 집에 버너가 하나도 없잖아. 아예 없어요. 그냥 이런 스타일의 버너 중에서 네. 뭐 저기 우리 집에 시골집 가거나 엄마한테 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집에 가면은 집에 안 쓰는 거 하나씩 있다.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2만 원대. 아 이거 아니 16,000원. 간지가 안 나는데. 16,000원. 간지가 좀 나면서 네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그 커스텀 라카 뿔리라. 라카 카키색으로. 네. 그다음에 코펠 있어야 돼요. 코펠. 냄비 하나 후라이팬 하나 집에 있는 거 들고 가라. 집에 냄비 후라이팬이 더 좋다. 일단 코펠은 얼마인데 그러면? 제일 싼 게 얼마입니까 사장님? 경질로 가야지 싼 걸로 갈 거. 네. 경질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세트 4인 가족이 만 5만원대 5만원 코펠 5만원 코펠 살 때 5-6인용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3-4인용이다 그러니까 캠핑 쪽에서 인용 적혀 있는 거는 거의 1-2를 빼야 된다. 어, 꿀팁 아 침낭 사야 돼요. 100만원밖에 없는데. 이불 사라. 이불 집에 이불 쓰라. 압축백 해갖고 공기 쫙. 아 근데 어차피 간지는 안에서는 안 보이니까. 아, 예. 밖에 이불을 들고 면다. 이불 어. 화롯대 보통 한 2만원대로 산다. 어. 이제 요런 애들은 쓰다보면 나중에 이제 휘어. 뒤틀리거나 휘는데 그냥 밟아서 피 뿌면 된다. 어차피 뭐 불 지피면 똑같은 거니까. 맞아. 근데 이제 요런 싼 거는 보통 석쇠가 좀 안 좋거든. 고기 못 구워. 그래서 일회용 석쇠 사가지고 써야 돼. 2만원대. 그다음에 릴리선 하나 사야 돼. 1.5, 1.0. 메스케아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냥 1.0짜리 쓰면 된다. 이런 건 얼마 하는데요? 59,000원. 59,000원. 뭘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 캡 있는 거, 요거 있는 거, 요거. 어? 야, USB 요거 있는 거 사야지. 신기하네. 이제 왜냐면은 요것도 많이 대부분 220V도 없지만 요것도 많이 쓰잖아. 어차피 같은 돈이면 이제 요게 있는 게 낫지. 그러면 이제 아이스박스. 아 아이스박스 여름에 필요하지. 아이스박스인데 이제 술 안 먹는 사람들은 한 3-40 하면 되고. 저희 술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스박스는 하면은 돈이 오빠 되는데. 집에 있는 거 쓰든지. 맥주 사면 주는 소프트쿨러 있잖아. 네. 그런 거 이렇게 소분해서 들고 가도 돼. 2인이서 가면은 요 사이즈 하면 딱 괜찮아. 오, 테이블 예쁘다. 그러니까 2인이서 다니면. 오. 어차피 버너 하나에 둘이 마주보고 있거나 뭐 기역자로 앉거나 이러면 끝이니까. 엄청 싸네. 응. 야, 4만원 때문에 산다. 올라가자. 그 위에 보면 4인 가족이 쓸만한 거 있다. 아 의자도요? 의자도. 여기는 솔직히 우리가 좀 2층, 1층 저쪽에는 약간 고급화로 세팅해놔서. 아 어쩐지 여기서 사고 싶더라. 테이블 이거 살 거야? 테이블은 아까지 저기는 2인 가족은 되는데 2인 가족. 4인 가족은 좀. 4인 가족 쓰려면 사이즈가 최소 1,100은 돼야 된다. 아 그럼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이게 허른데. 한, 둘, 셋, 넷, 일, 한 좀 되겠네. 붙이면은 이게 두 개를 들고 다니면 차에 수납이 안 좋잖아. 자, 봐라. 이게 버너라고 치고 버너 하나 올라가 있다 치면은 이게 앞으로 앞, 서로 마주보고 두 개밖에 안 돼. 오, 2층이 시원하다. 자, 요런 거 이제 보통 기본으로 인터넷에 보면은 싸게 나오지. 그렇지. 이게 진짜 제일 기본. 제일 기본. 옛날부터 많이 나온 스타일. 많이 나왔던 거. 근데 이제 이 위에 상판이 이제 뭔 소재냐? 합판이면 PDA 합판이면 싸. 보통 한 6만원 되면 7만원 되면 사니까. 테이블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 롤 테이블. 롤 테이블인데 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쪽으로 말리잖아. 수납성도 좋고 높이 조절 다 되고. 야 이거 좋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하고 수납적인 부분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10만원도 안 하네요. 85,000원. 오. 텐트를 살 때 내가 하나 예를 들게. 그 집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저 사장이 내한테 눈탱이 치는지 안 치는지 딱 판별하는 방법. 5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 텐트를 사러 왔어. 그럼 사장님한테 물어봐. 사장님 이거 5인 가족용 텐트예요 물어봐. 근데 만약에 사장이
이게 5인 가족이 텐트 맞아요 이라대. 그럼 그때 이제 에어매트 300 들어가요 물어봐.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럼 이 새끼 나한테 사기치는구나 생각하고 무지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 사이즈 기준을 보통 매트 사이즈로 보거든. 성인 한 명당 60cm 계산해가 4인 가족이면 240 아니야. 그럼 240m가 들어가야 최소 4인 가족이 쓰는 사이즈. 저는 240m가 안 들어가. 4인 가족이 못 쓰는 사이즈. 4인용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무조건 240, 맥스 260까지 들어가야 4인용. 요런 거 사면 돼, 요런 거. 요게 저거 보통 일반 매장, 인터넷에는 보통 한 50만원대? 아, 근데 간지나지 않을까? 우리 안 나지. 옆에 거 봐라. 옆에 거 간지나잖아. 아니, 저는 텐트는 좀 작아도 돼요. 텐트는 잠만. 저거는 간지가 나? 아, 저거 간지보다 저거 이제 타프가 치면은, 타프를 좀 약간 멋있는 거 치면은 간지가 좀 날 것 같거든요. 다르다. 우리랑 좀 다르다. 확실히 생각하는 게 틀리다. 아니 저런 거는 야 이거 딱 그거야. 면허증 따자마자 100만원 주고 벤츠 사고 싶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냥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써야지. 그래도 저거는 어때요? 저런 거는? 어 돔텐트 저렴해. 괜찮아. 4인 가족 들어가. 260m 들어가고. 저런 거 좋지. 30만원대. 네, 30만원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프를 또 사야 되잖아 그러면. 타프를 사야죠. 타프 그래도 기능 제목 그래도 기본 기능 들어가고 부속품 다 들어가면 기본 20만원인데 20만원 그러면은 30에 20에 하면은 돈이 30에 타프 20. 타프도 약간 이런 색깔 나옵니까? 아니 안 나와. 아이보 색깔 안 나와요. 돈을 더 써야지. 베이지 없어요. 있는데 폴대 별도야. 아 타프 필요하나?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아니, 지금 100만원 넘어. 벌써?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벌써 넘었다고? 지금 대충 얼마인데? 지금 100만원 거의. 안 맞다, 우리하고 안 맞다. 여기까지 살게요. 의자가 없는데? 일단은, 타프는 일단 세이브 해놓고, 일단 의자. 타프를 안 치는 걸로. 아니, 대목. 네. 의자. 난 텐트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이제 의자만 사면 되지 않나? 아니, 텐트 안 사. 여자도 좋아하고 좀 그렇지 않나? 나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만약에 100만 원에 마차락 해도 돈은 더 써야 되고, 나중에. 내처럼 안 하고 얘처럼 사도 나중에 돈은 더 써야 된다. 쟤처럼 사면은 나중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다. 아, 이렇게 딱 세팅하면 되겠다. 의자 등 맞아 없어도 되나? 이거 얼마예요? 보통 두 개 한 세트 시중에는 한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있다. 아 여기 이거요? 우리 거는 3만원. 한 개? 두 개에. 두 개에 3만원? 개꿀이네. 아니다. 이 브랜드는 3만 2천, 3만 몇 천원 한다. 이 브랜드가. 3만원대네. 어 3만원대. 6만원. 이거 네 개 해피면 두 개? 두 개에 3만원. 두 개에 3만원. 어. 그럼 뭐 두 개, 이거 등받이 필요 없거든 솔직히. 이게. 건물이 없지. 그리고 이거 하고 이런 테이블 얼마인데요? 비싸겠네. 아씨 이상하게 가네. 대략 얼마 준다니까. 이거 10만원. 10만원? 아까 화로 때 2만원이었거든. 10만원. 이거 하면 벌써 10만원, 13만원, 16만원이면 테이블하고 의자. 테이블 10만원이요. 니가 아 잠깐 난 니 그 딱 이렇게 세팅하고 타프 살도 되겠는데? 그 홈쇼핑에서 뭐 물건 파는 애들 뭐라 하노? 이미 코스 큰일 난다. 아 100만원 언저리로 되겠네. 어 맞지? 언저리로 된다. 다 샀다 해야지. 자 바꿔자. 사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안 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30만원 되고 요게 16만원. 화분은 어디서 해물 끼고 비 오면 의자인데. 아이, 근데 타프는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남들과 다른 사람의. 달라. 머릿속이 달라요, 남들과. 타프. 네, 타프. 밑으로, 타프 밑에 있다. 아, 타프 밑에. 근데 설치는 안 돼 있다. 원단만 보게 돼 있는데. 밑에, 위에서는 그럼 다 보고네요. 위에서는 다 봤고. 우리 지금 다 샀잖아. 그러니까 100만원의 금액을 맞추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꼭 집에 없는 거는 사고 네. 있는 거는 집에 있는 거 쓰면 되는데 니처럼 이렇게 세팅하잖아? 우리 남자들끼리 가서 노는 거는 문제가 없어. 어차피 술만 먹을 거니까. 그치. 근데 와이프 데리고 가가 거기서 애들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놀고 하려면 안 돼.
일단은 화기라든지 그 부분에서도 부족할 거고. 아. 밥 먹을 때 저기 앞에 불놀이가 있는 데서 애들하고 밥을 먹는 거 자체가 안 되겠지. 아, 참 요거 두 개 사니까요. 요거 두 개? 요게 자, 근데 자, 요걸 두 개 사는데 이 폭이 좁아. 이 폭이. 네. 그럼 보통 구이바다 나왔을 때 이 구이바다 이거 다리 안 들어간대. 그럼 네 개 살게. 자, 그러고 그 우리 이 테이블이 생각보다 낮아. 낮고 애들 보통 밥 먹일 때 5세 이하 어린들은 식판 같은 거 많이 쓴단 말이야. 식판 마주 보게 하면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 아, 사장님 지금 팔세 종류. 아, 너희한테 안 팔고 싶다. 안 팔고 싶다. 팔고 나서 일할 거 아니야. 아니, 테이블이 좁은 걸 갖다가 왜 나한테 팔았냐고. 아니, 좋은데.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테이블 사야 될까? 사장님 의자 보러 가죠. 저 테이블에 맞는 의자. 아, 그럼 이거 아사? 아, 사. 안 맞네. 인터넷에 이런 의자 한 2만 원대 초반이면 다 산다. 요 검은 거. 아니, 매장에도 판다. 요런 거 뭐 26,000원. 이런 거 예쁘네요, 이거. 어. 요 작은 건 얼마고? 요거 22,000원. 이게 28,000원. 이게 22,000원. 뭐 사주면 뭐 멀리 주고 가야지. 100만원 들고 왔는데 지금 28,000원 왔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저거. 밥 먹을 때도 각도도 좋고. 이거 4개 하면 되겠네. 진짜. 아, 6만 원인데? 뭐, 팔이 필요 없다. 아니다. 괜찮아. 아, 손이 필요 없다. 편하게 앉아야지. 네, 말했지. 방송이 너는 날로 먹는다고. 의자 4개. 어, 4개. 그럼 저 롤 테이블하고 저 의자하고 하면 딱 높이가 맞습니까? 높이 조절 되잖아. 아,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너한테 100만원치 오늘 못 팔아먹는 게 아쉽다. 그거 얼마고? 넘는다니까. 100만원 넘어 지금. 넘긴 넘대. 세일손님들 매장 오지 말라고. 중간된 거 113만 4천원. 대박. 어? 그렇게 많이 났다고? 113만 4천원. 탑급 이런 거 행사하는 거 뭐 한 13만원이면 산다. 이런 거는 윙탑 없어요? 저쪽에 있다. 우리 지금 20만원짜리 사도 되거든요. 뭐 골로로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뭐 TC 뭐 윙 헥사 요런 거 있고. 어, 이것도 예쁘다. 헥사. 어, 이제 윙 아니면 헥사죠. 윙은 그렇지. 네. 근데 보통 가족 위주는 렉타 사야지. 에이, 고대가 안 나는 거. 아, 이거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게 대략 얼마 대 정도 됩니까? 보통 뭐 이런 골로로 같은 경우는 20만원 21만 8천원. 근데 이게 스킨만이잖아. 아, 내가 폴대 사고 팩 사고 리자리 다음 결국 30만원이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타프 사러 가가지고 어 싸네 하고 샀는데 스킨만 와갖고 우리 집에 폴대 사러 많이 와. 폴대까지 사도 돼 지금? 그러니까 사도 돼? 아, 그 100만원 안 넘더라 이거. 어? 그러면 질러. 폴대까지 사면 30만원. 어, 30만원. 대충 한다. 캠핑 뭐 됐어. 이제 다 샀잖아. 친구. 뭘 사? 매트 안 샀다. 매트 안 샀나? 아직 안 샀다.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잠깐. 매트 이거는 얼마인데? 이거 얼마 정도? TC는 더 비싸지. 보통 한 3-40만원. 아, 어, 더 비싸다. 요거 하자 그냥. 요거 이거는 그럼 골대까지 주시는 겁니까? 어, 다 포함해갖고 13만원 13만원 정도 하니까. 골대까지 해서요. 어. 사야 돼. 이거 블랙입니까? 블랙 코팅 돼 있다 기본. 지기네.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지. 저렴한 이유가 시장이니까. 근데 아까 전에 흰색 텐트에 블랙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저 테이블도 블랙이고. 블랙 아니다. 블랙 아닙니까? 네가 보는 색깔은 블랙인데 밖에서 보면 똥색이다. 똥색이요? 이게? 어, 외부는 똥색이고. 이 색깔이에요? 아니지. 이 색깔이지. 그레이? 자, 이게 그레이인가? 어, 그레이네. 그레이. 니도 생명이야? 어, 느낌이 다들 틀리나? 니도 생명이야. 잠깐만. 아니 이게. 이게 무슨 똥? 잠깐만. 난 생명은 아니다. 그레이? 빛이 그레이인데? 어? 그레이인데? 응. 황토 그레이 약간. 에이, 그레이. 근데 얘는 왜 블랙 타프인데 이러면? 안에 블랙 코팅 돼 있잖아. 아, 안에 돼 있다고? 어. 뒤집어 쓰면 안 돼요. 왜? 팬티도 거꾸로 입고 댕기지 왜? 내가 자주 그렇게 한다. 집에서 오해 많이 받아. 안 좋긴 하나? 안 좋긴 하셨지? 저거면 됐다. 이거만 하면 된다. 어. 와, 무난하게 쓴다. 오, 근데 뭐 똥색은 아니네. 똥색은 아니다. 그레이면은 지기다.
그럼 이제 매트는 있어야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지. 집에 애들 키우는 집은 뭐 발포 매트, 뭐 피크닉 매트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타고. 그거 일단 치고. 그거 치고 그냥 자축 매트 저렴한 거. 예. 네. 뭐 인터넷에 싼 거 사면 한 2만 원 중반대면 산다. 사장님. 우리 매장에는 입구가 좀 바람이 잘 드는 거 가는 걸로 해서 3만 원 초반. 3만 천 원인가 2천 원인가. 천장만 있을까요? 네 개. 4인 가족이면 네 개. 12만 원. 좀 춥게 하면 안 되나? 이 더위 뭐 했잖아. 난 항상 춥게 잤잖아. 너는 따뜻하게 자. 맥주가 잘 좋아하자. 야, 겨울에 자자, 겨울에. 야, 결국은 길바닥에 자는 거 아니야? 이래 되면. 아니, 두꺼운 겨울에 입을 두꺼운. 나갈 때 그래도 기본은 하고 나가야. 네. 나가서 안 불편해. 일단은 그럼, 아, 매트까지 넣어봐. 그러면 12만 원. 매트 12만 원. 네, 좋다. 알겠습니다. 살게요. 응? 자충 간다고 12만 원. 장사 안 하네, 사장님. 그럼 이제 된 거 아닐까? 됐다. 이제는 됐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캠핑장 좋은 데로 가야지. 캠핑장 좋은 데. 뭐 다 필요 없다. 뭐 캠핑장 좋은 데 가는 게 최고다. 아까 텐트 그거 33만 원대. 자, 지금 금액은 정확한가 해도 뒷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몰라서. 네. 그다음에 아까 타프 13만 9천 원. 14만 원 하시죠. 14만 원. 그다음에 방수포 이거 다 빼고 망치. 뭐 집에 있는 거 들고 갈게요. 망치. 자, 이 정도 사면 서비스 하나 넣어주겠지. 아, 자, 서비스. 서비스, 망치 서비스. 자, 그러면 발포매트 집에 하나 있지? 볼록볼록한 거, 엠보싱. 네, 있습니다. 있고, 집. 좌측매트 뭐 32,000원 잡고. 네. 3만원 잡자. 그냥 4개. 12만원. 12만원. 그 다음에 얇은 요 집에 있는 거 쓸 거잖아. 매트를 너무 많이 동안 쓴 것 같은데. 아, 근데 가갖고, 특히 남자들이야 뭐 그냥 대충 산다 치더라도. 여자들 힘들면 두 번씩 캠핑 안 따라간다. 한기가 많이 올라오죠? 지금은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봄, 가을에. 봄, 가을에 특히 봄에 많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미 얼어있는 땅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100만 원 더 들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겨울에 해라. 안 됩니다. 뭐. 차라리 돈을 100만 원을 더 못해서 일단 해봐. 일단 말씀하십시오. 자, 아직 읽지 말고 얇은 요 집에 있는 거 쓰고. 네. 정규 집이 아까 이때 있나? 예, 있습니다. 집. 그 다음에 침낭 이불 쓴데 있지? 예, 예. 집. 멀티탭 집에 이때 있지? 네. 집. 아, 멀티탭? 아, 멀티탭은 생각해보니까 집에 1.5m짜리밖에 없어요. 멀티탭 아까 릴리선 59,000원. 친구 집에서 하나 달라든가 저기 당근에 가갖고 하나 저기도 얻든가. 아니, 그래도 없는 거는 사임댁에서. 일단 나중에 빼볼게요, 그거. 일단. 보통 멀티탭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면 사니까. 아, 여기서요? 매장에서? 매장에서도 사고. 아, 보통 더 싼 것도 있다. 아, 여기 있구나. 아, 2만 원대 있습니까? 아, 이거는 멀티탭 릴선 아니다. 그러니까 멀티탭. 아, 멀티탭. 멀티탭만 있어도 쓰지 않습니까? 짧다니까. 그럼 릴선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지. 그러니까 릴선 59,000원 하대요, 아까 전에. 59,000원. 그래. 넣어볼게. 아니, 나의 말은 멀티탭은 릴선에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잠자는 공간에 전기도 들어가고 휴대폰 충전기도 들어가야 될 거고. 아, 그럼 멀티탭 거실에다가 또 있어야. 그러니까 멀티탭에 릴선하고 따로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멀티탭을 집에 있는 걸 챙겨가라고. 알겠습니다. 릴선만 하겠습니다. 챙겨가고 랜턴 아까 2만 원대. 멀티탭 릴선. 릴선은 요 밑에. 예. 릴선 59,000원. 네. 그다음에 랜턴 아까 23,000원. 네. 28,000원이었나? 랜턴. 뭐 대충 25,000원 하면 돼. 23,000원이네. 23,000원. 랜턴이 99,000원. 그러면 99,000원. 아까 테이블 85,000원. 의자 28,000원짜리 4개. 10만원. 아, 11만 2천원. 그 다음에 버너. 집에 있는 거 쓸 거가? 예. 집에 있는 거 쓰고. 네. 그 다음에 코펠. 집에 있는 거 냄비 오라펜 쓰고. 식기 가져 일회용 쓰시든지 뭐 하고 되고. 아이스박스는 물은 편해. 아이스박스는 근데 그냥 소프트쿨러 아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네, 있는 거 최대한 쓰고. 아니요, 소프트쿨러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소프트쿨러도 근데 이제 기능 부분에서 이제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즘에 소프트쿨러도 비싸. 5만 원짜리 하죠. 아니면 간지랑 상관없고 쿨러는. 쿨러는 근데 그냥 쿨러는 뭐 아직 돈 좀 많이 벌어서 그때 다시. 그 다음에 설거지 가방 요런 거 뭐 9,000원이면 사니까 그거 사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다라이라도 하나 챙겨가야 된다. 야, 설거지 가방 없잖아. 이게 뭐 코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식 쓰레기가 위에서 찰랑찰랑 거려. 국물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옷 다 베리고 이게 캠핑장에 쏟아보잖아. 파쇄석이다 이거. 주워 담지도 못해. 아니, 봉다리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오, 간지나네.
아니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어? 저희는 세팅만 가진하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사람들이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데가 개수대다 개수대. 부채로 삐 하라는데 뭘 또 딴지를 걸고 있는데 지금 부채로 넣어 그냥. 그래. 아, 네. 알았어, 부채. 부채는. 아 진짜. 건조망 뭐 12,000원. 건조망이요? 너 일단은 안 사도 되겠다. 왜냐면 냄비 하나, 후라이팬 하나, 코펜 하나 뿌이잖아. 네. 그리고 식기를 일회용 쓰는 사람들은 안 들고 가기도 했기고. 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식기를 사는 사람들은 건조망이 필요할 거고. 어. 일단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12,000원? 화로 때 한 23,000원 잡고. 네. 토치 뭐 한 10,000원 잡고. 토치? 집에 성냥 써라 성냥. 성냥. 성냥 써라 성냥. 토치? 성냥 쓰고 보조 테이블. 보조 테이블 뭐 한 2만 원대면 사고. 저가 얘기하고 저끼리 웃고 사장님 얼굴 빨개졌어. 내가 지금 이까지 차오른다 지금. 확 엎어보고 싶다 지금. 내가 뭐까지 했노 내가. 보조 테이블까지 했다. 다 했다. 하루 때 2만 원 사라고. 아 보조 테이블 2만 원. 보조 테이블도 사야 돼요? 보조 테이블 어까지는 안 보여줬죠? 빼라. 안 보여줬잖아요. 집에 그 애들 식탁 사라. 집에 애들 식탁 조그만한 거 있지. 아니 아까도 그 롤 테이블로는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이것도 있으면 편한데 없어도 상관없다. 왜냐면은 네. 화로 때 밖에서 불놀이 할 때 아. 메인 테이블을 들고 옆에 붙이질 않거든. 맞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있으면 있어요. 편하긴 한데 네. 그냥 뭐 2만원? 네. 아 지금 끝. 얼만데? 106만 어? 106만 2천원인데 2만원 더 하면 108만 2천원 보자. 아니 그럼 사장님 이거를 오늘 다 세팅을 다 했는데 100? 아까 얼마였노? 110만원? 108만원. 108만원. 100만원에 맞춰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구독자가 그래도 한. 니 내보다 작다. 지금 저희 구독자 1600명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보고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얘 고깃집 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몇 만인지. 나 2만, 2만 몇만? 2만 몇 만인가? 야, 10년 걸렸다. 거의 7년인가 6년 됐어. 아무튼 맞춰줄 수 있습니까? 야 근데 진짜 보고 오면 네. 진짜 너희 구독자 아니다 너희란다 아재 캠핑 구독자가 보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사장 이거 보고 왔어요 요대로 딱 세팅해 주세요 이러면 내 100만원 맞춰줄게. 아 진짜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영상이 우리 시간이 오래 지날 수 있잖아. 근데 그때 오면 저 텐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한정으로?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왔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끄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이 며칠이고 7월 며칠이고 10 13일, 14일. 광복절까지 해주시죠. 그때는 없을걸? 뭐가요? 다 팔리고 없을걸 텐트는 저거.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일단은 뭐 오시면은 맞춰드려야지. 네. 텐트는 아까 그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나오면 안 되죠. 아니지. 그러니까 더 나오면은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아니 더 나오는 거는 내가 무조건 8만원 빼주지. 네. 네? 더 나오는 거는. 뭐 지금 108만원이야. 118만원 나와도 그냥 108만원에 맞춰준다. 아 110만원에 맞춰. 8만원 빼주는 거 어차피. 아 118만원에 나와도 무조건 8만원? 뭐 어차피 108만원에서 8만원 빼줬잖아. 그럼 118만원 나와도 8만원 빼드리면 되지. 추가로 더 사. 어 대신에 이제 그거지. 네 구독자 뭐 따제 캠핑 보고 왔어요. 이게 딱 돼야 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 오늘 했던 요거 딱 그 세팅으로 했을 때 100만원을 맞춰주시고 추가로 사는 거는 알아서 이제 가지고 사는 거. 절대 이걸로 끝 안 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추가로 사는 거는 이제 자기 어 알았다. 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8만원 빼드리는 걸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캠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내 오면 전화 줄게. 야, 야 네 영상 보고 왔다. 이미 캠핑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야 그래도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계세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네 너그 구독자가 잘 없지 않나? 아 있어 있어. 너그 유튜브를 본다고? 어 그것도 보시더라. 안 된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캠핑 뭐 희한하게 하는 애들이라서 절대 안 된다. 이상해 간다. 컨셉. 오늘 뭐 하여튼 뭐 약속 하였으니까 코 사장님 오늘 네 영상 올리고 네. 영상 올리고 15일 동안 네 제가 가을에 200만 들고 올 테니까 그때 200만 원 줄게. 미안해 니 형. 야, 야 이거 돈 100만 원 차이가 너 100원짜리 하나 안 쏘갔다. 안 쏘가는 게